부활하신 예수,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어요. 언니, 이 향이 좋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나르드 향유를 썼다고 했지? 네, 잘 준비해서 내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 가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향했어요. 너무 일찍 가는 건가? 예수님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죠? 무덤 입구를 막을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있겠지.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어요. 어머, 무덤 입구가 열려 있어요. 무슨 일이지? 얼른 가봐요.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여기 계셨는데.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에요. 정말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얼른 제자들에게 가세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쳤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